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쌉 TV. 그 김지에서 그 무농약 친환경으로 깻잎하고 도마도를 재배하고 있는 최종일입니다. 와 이거 봐. 이 밀도 좀 봐, 밀도. 아우, 뭐 밀가루 묻은 것 같아. 아우,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지도록 놔두셨대? 아, 거의 이거 근데 잘라내려고 포기를 했었죠, 제가. 어우, 이게 다 진딧물이야? 예, 예. 그거 가지고 말라가지고 그래, 붙었어 지금. 말른 거예요. 유충까지 그냥. 유충이고 뭐 응. 삼충이고 응. 이거 보세요 이거. 나도 놀랐어 이거. 몇 cc 넣었어요? 이거 한 마리. 25마리. 25마리 하나. 예. 1,000배 그러니까. 예, 그렇죠. 딱 1,000배. 예. 1,000배를 했는데 한 번 쳤어요, 두 번 쳤어요? 한 번 쳤어, 한 번. 딱 한 번. 한 번 치고 지금 3일 됐어, 3일.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쳤더니 죽었다는 걸 확인한 거는 얼마 만에 확인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확인했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예, 이렇게 예, 죽어 있더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연락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봐요. 보여?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다 죽었네. 언제 속에 죽었어?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 추구까지 가서. 제가 웬만한 유기농자들 다 써봤거든요. 뭐 좋다는 다 써봤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어 이거. 유기농 조사장님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반신반의했거든 사실. 왜? 뭐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금산 가서 하시는 분들 해서 그분들한테 무슨 약 쓰는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방법은 저희가 이게 친환경을 하는 이거 다 따서 버려요. 아예 따서 멀리 예, 버리는 것이 예,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 예, 방법이 예, 그렇죠. 웬만 잡히질 않으니까. 근데 저도 이것을 해보고 나서 처음에 죽었나 살았나 몰라가지고 돋보기를 해보니까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먹이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멈춰있어요? 네. 한번 뿌려봤죠.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 이게. 전 포장을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 7월달부터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온도관리, 습도관리 못해서 좀 실패작이죠. 그게. 근데 전문가신데 이렇게 진딧물하고 잿빛을 이렇게 성하게 놔뒀어요. 왜 포기했어 그랬구나. 그렇죠. 이제 이거는 거의 그만할 거니까.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심었으니까 벌써 7개월 하니까 이제 새로운 또 다시 작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 정도 개체수가 어마어마하면 이건 어떤 농약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 포장은 잿빛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 자체를 지금 다른 육류를 다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놈 하면서 9번 10번 하면서 이제 이놈 해가지고 같이 살포를 했어요. 근데 이쪽 9번 10번 포장 깨끗해요. 왜 그냥 그 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관리를 했고 이게 작년 8월에 심은 거예요. 깻잎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면십이 했죠. 아 연면십이? 예, 예. 이거 한 병에 20단말. 20단말로 해서 예, 예. 예, 이거 20단말로 하셨는데 사장님 이거 혹시 몇 번 치셨나요? 지금 한 번 했어요. 딱. 아, 한 번 하셨어요? 3일 전에. 예. 아, 진딧물이 네, 어느 정도 상태였죠? 거의 심했죠, 막. 아, 완전 예, 예. 완전 찌드는 예, 상태. 그렇죠. 예, 예. 아, 완전 찌드는 상태였는데 예. 이걸 한 번 쳤더니 확인은 예. 언제 하셨어요? 확인은 그 다음 날. 아, 그 다음 날 했는데 예. 바로 이게 예, 예. 떨어진 게 보이셨어요? 예, 그렇죠. 예. 아.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다른 타사 제품들을 예. 한 10여 가지 정도를 많이 해봤어요. 아. 근데 보통 효과는 한 40에서 50% 밖에 효과가 안 나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3일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아, 3일에 한 번씩? 네, 방지를.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친환경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사실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일반 관행 농산물에 비해서 뭐 친환경 농산물이 월등히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힘들어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저도 유기농산의 조사장님이 이거를 소개를 했을 때 네.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걸 네. 써봐야 되나 내가 다 써봤는데 근데 일단은 했어요. 하고 네. 그 다음 날 나 돋보기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아. 거의 진딧물이 먹이 활동이 없어서 아. 저도 이거 좀 뭐 잘못됐는가.
네. 모두싹 같은 경우는 잿빛 곰팡이나 온실가루는 전혀 흰가루병에는 그냥 탁월해요. 겨울에 지금 이게 지금 겨울에 이 삼중하우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단동하우스가 환기에 상당히 민감해요. 네.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면은 거의 잿빛이 많이 와요. 네. 사실. 근데 거의 올겨울에는 모두싹 하나 가지고 잿빛을 다 잡았어요. 좀 잿빛이 있는 포장이 없잖아요. 깻잎이. 사장님이 그, 이 모두싹을 써보셔서 이 뭐 온실가루이나 뭐 그런 거 효과를 보셨어도 혹시 생육 쪽에도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제가 이거 주기적으로 지금 관주에서 지금 넣거든요. 땅속에 관주로 주기적으로. 대공을 보면은 그래서 절간도 짧고 대공도 굵고 지금 이게 작년 9월에 이게 심은 거거든요. 깻잎이. 사장님 수확량은 혹시 모두싹 쓰시고 얼마나 차이가 나세요? 1.2배 정도? 1.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작년 같은 게 수확량이 안 나가고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모두싹하고 같이 혼용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잎도 두꺼워요 사실. 깻잎이 이게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작물들하고. 그래서 이게 연면십을 하더라도 거의 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전부 밑으로 이렇게 훑어서 약을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불구하고도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100% 만족하고 있죠. 친환경을 함으로써 어쨌든 제 브랜드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브랜드도? 예, 그럼을 위해서 또 내가 친환경 학교 급식도 들어가고 이마트, 롯데마트, 도내 그다음에 이제 또 전라북도 전주 농협에서 운영하는 노컬푸드 삼락 농정 완주 로컬에 다 그렇게 들어가 납품하고 있어요. 아, 납품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일반 시장에 가는 것도 훨 낫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수입이 한 2.2배 정도는 수입이 오니까. 친환경으로 농사 지으시면서 모두싹을 앞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가야죠. 아, 예. 뭐 아직까지 돼요? 지금 이 대용으로 나온 약이 없어요. 아. 예, 지금까지 효과를 본 약이 저도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지만은 지금 제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약은 지금 현재 쌤하고 모두싹밖에 없어요. 아, 친환경에서는 예, 예, 이제 그렇죠. 최고봉은 모두싹과 덧셈입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사장님들한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으로 모두싹보다 더 좋은 자재들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기여할 생각이거든요. 예, 예. 예. 지금까지 제가 무농약 그 유기농 자재를 많이 쓰면서 사실 비용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령 내가 친환경을 해가지고 가령 시장에 나갔을 때 일반 관행 농가보다 가격을 뭐 2배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같은 가격에 받으면은 또 뭐 수입면이라든가 이런 게 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모두싹이나 쌤을 써보니까 쉽게 말하면 농약 같은 거 이제 농약 유기농 자재 농약 같은 거 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품질도 타 작물에 비해서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이 농가분들한테 좀 홍보 좀 해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공 자체가 좋으니까 지금 아마 이게 한 4월 달 정도 되면 얼추 가거든요.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 정도 추세면은 6월 달까지 가요. 아, 수확기가 더 늦게까지. 그렇죠. 연장이 되죠. 아. 그전에 항상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끝냈거든요. 이건 충분히 6월 달까지 간다고 봐야죠. 아, 수확량도 늘고. 네, 그렇죠. 예. 그 수확량 늘고. 숙기도 당기고. 그렇죠. 예. 숙기도 당겨가지고. 잎 두꺼운 게 딱 표가 나죠. 잎이 두꺼운 게. 손 촉감이. 좋아, 내가 보니까 써보니까 좋아.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돼. 응? 내가 놀랬어. 쌤 써보고. 사람이 수확량 늘어서 되게 좋으시겠어요? 근데 물건이 없어도 못 나가요. 사실 물건이 없어도 못 나가. 아,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내가 친환경 하시는 농가분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상생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제 무농약으로 농사 짓고 있고요. 제 깻잎을 구입하시려면은 전주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주 로컬푸드와 저 완주 혁신도시 그 삼락 농정에서 운영하는 완주 로컬푸드에 가시면 저 바보농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깻잎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싱싱하고요. 저희가 그 먹을 만큼의 양을 딱딱 넣어놓고 매일매일 그 싱싱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저희는 거의 로컬푸드에 와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요새 막 농약을 많이 치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것도 믿을 수 있고요. 네, 무농약인 것도 믿을 수 있고 첫째는 또 제품이 좋아서 저희는 꼭 찾고 있습니다. 애써서 농사 지으신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가 몰라서 못 사먹거든. 그렇죠. 근데 그 소비자가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제 값을 주고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힘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진짜 지금도 얘기하지만 너무 반신반의했는데
하여튼 효과는 진짜 좋아요.